표정 언니의 내 꺼의 송 듣고 싶어요. 바비킴님 버전도 듣고 싶네요라고 벌써부터 불편하게 내 꺼의 송. 또 한번 듣고 그냥 바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알려주세요. 자, 효정 씨가 먼저. 네, 그 제가 만든 애교송인데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이 시스 야라고 해도 돼, 내 거라고 해도 돼,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. 바비 바비 야 말고 오늘부터 내 거해. 와, 이거를 만든 거예요, 효정 씨가? 네, 그 제가 유행하던 게? 네, 작사 작곡. 아, 진짜 원조가 효정 씨 거예요? 네, 제가 작사 작곡했어요. 네. 아, 목소리 상큼하고 만화 캐릭터 같은 네. 되게 아, 귀여운 목소리네요. 감사합니다. 빈티지하게 해주시면 되죠. 이게 바비킴 네. 씨 버전으로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진짜 궁금하다. 웃지 마요. 야 라고 해도 돼, 내 거라고 해도 돼, 우리 둘만 할 수 있. 와, 와.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애교가 좀 있으신 있어, 것 같아요, 바비킴 씨. 애교가 막내 있어. 막내 아드님이세요 혹시? 맞죠. 정확하잖아요, 정확하잖아요. 네. 그렇죠. 귀여워. 막내 분이죠. 정선영 씨가 바비킴 재간둥이 같다고. 아. 재간둥이, 아우 귀여워. 몇 짤? 나 46세. 46입니다. 진짜요? 진짜 동안 진짜. 와 대박. 아니, 당연히 나보다 오빠인 건 아셨지만. 아 진짜 생각보다 그죠. 하지만 이게 막내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. 그래요. 저도 막내거든요. 우리 막내들은요 아주 귀여워요. 그러시네요. 저는 맞이에요. 두 분 혼내요. 네. 맞이들 혼내요. 근데 김광엽 씨가 이렇게 애교 있게 했는데도 뭘 하든 대구 사이버대 같아요. 야라고 하지마 대사이버 대야.